숨을 훅 들어 마시세요. 코로. 자, 이 상태에서 3초 멈추세요. 자, 멈추고 괄약근에 힘 주세요. 1, 2, 3. 오케이, 올라오세요. 10초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올라오세요. 하나, 둘, 셋, 넷. 올라오시면서 복근에 힘을 끝까지 주시면서 올라오는 겁니다. 끝까지. 그리고 올라올 때 복근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. 의도적으로 더 주세요. 내 안에 있는 공기를 최대한 다 내보낸다고 생각하세요. 올라올 때. 혹시라도 내가 힘 주는 걸 까먹었다. 그럼 올라온 상태에서 힘을 한번 빡 주셔야 돼요. 다시 내려가시고요. 들이마시세요. 참고. 1, 2, 3, 올라오세요. 다시 내려가시고요. 참고. 명상을 한다는 생각으로 눈 감고 하셔도 돼요. 여기에 집중을 하시기 위해서요. 지금 우리 홍신 회원님 지금 느낌 제대로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줄자 한번 재볼까요? 그거요? 네. 네네. 오케이, 좋아요. 아, 81이었어요. 81. 숨 마시는데도 근데 운동 되는 아, 느낌이다. 진짜 되게 힘들다. 오이! 79.2. 아, 고작 지금 세트를 한 게 아니에요. 그냥 열 번 한 거야. 말도 안 돼. 야,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? 힘들다. 배 지금 힘 주신 거예요? 힘 안 줬어, 힘 안 줬어. 근데 되게 많이 줄었다. 여기 볼록 올라오네. 탱탱하게 나와 있잖아요. 어머, 어머, 어머. 어, 궁금해. 어머, 줄었어요. 93.8. 와. 아, 진짜요? 지금 줄어든 건 지방 때문에 사이즈가 감소한 게 아니니까 오. 계속 지금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게 오래 꾸준히 해야 된다. 지금은 조금 일시적이에요. 정말 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, 여러분.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. 꾸준히 하시라고 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.